선생님이 생각하는 좋은 무당 나쁜 무당. 좋은 무당 나쁜 무당 참 그래요. 보면 이 길을 가면서 누구나 다 욕심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. 보면 예전에 옛날에 보면 욕심을 가지고 화를 부른다고. 좋은 무당 나쁜 무당이 아니라 조금 더 욕심을 안 가지면 제일 피해가 누구야 보면 사람들 신도들이 제일 피해잖아요. 보면 무당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. 보면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배움 없이 뭔가는 그냥 자기가 최고라는 느낌이 자꾸 드나 봐 보면 저도 뭐 제가 잘한다는 소리는 못해. 보면 정직하게 살아야지 조금이나 남들보다 좀 정직해야지 그 느낌이지. 나는 그래. 다른 종교들은 보면 믿음이 되게 강해. 근데 이쪽 무속에 대한 그런 믿음은 너무 약한 것 같아 보면. 신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얄팍한 믿음도 가지지 말고 좋은 무당이라면 진짜로 다 그 제갓집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빌어주면 그게 자꾸 소문이 나지 않나. 찾아오는 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그래 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좀 정직하게 줬으면 좋겠다. 그래야지 더 좋은 무당이 되지 않나. 그게 좋은 무당이지 않을까? 나쁜 무당. 나쁜 무당은 사기 치는 게 나아. 알겠습니다. 사기 좀 치지 마세요, 제발.